설아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괴산의 고추축제 그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괴산군에서 섭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는 괴산군 고추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축제장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괴산군의 문화체육관광 민혜정 과장님과 지금 잠깐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 과장님, 혹시 여기 저 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괴산은요, 한반도 그 중에서도 남한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괴산 오는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 괴산 고추 축제 저도 이렇게 좀 뭐 자주 듣긴 했는데 와보긴 처음이거든요. 근데 행사가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뭐 참여하시기 굉장히 좋은 행사가 있다라는 거 몇 가지만 혹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갖춰놓은 프로그램들이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가장 꼽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속풀이 고추 난타입니다. 아, 그럼 과장님, 혹시 그 괴산 고추만의 어떤 특징이나 뭐 장점 이런 거 하나만 좀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괴산 청귤 고추는 그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괴산의 날씨가 그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지금 고추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농특산물들도 많이 깔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농산물이 다 명품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그 괴산의 모토가 뭐냐면 친환경 유기농업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모든 거 다 믿고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고추축제 화이팅! 자, 여러분들 먼저 눈에 띄는 게 저 오색 고추 식당, 저희가 좀 눈에 띄네요. 북한 고추 음식이라고 있네요. 이게 뭐 고추가 들어간 전인가요? 네. 들어갔잖아요. 오, 맛있겠다. 고추엄 튀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있고. 야, 고추 하면 또 고추 음식 하면 이걸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야, 고추 튀김. 고추튀김. 자, 이쪽엔 또 고추 판매장이 있네요, 여러분들. 야, 딱 보기도 굉장히 고추가 좋아 보이네요. 향수. 야, 때깔 봐라 아주. 여기 보니까 뭐 면마다 파는 그 영업소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 청안면, 저쪽은 또 소수면이라고 있고. 이쪽 뭐 불정면, 여기 괴산에 있는 이 면마다 해가지고 다 다양하게 고추를 내가지고 팔고 있네요. 다문화 가정이신 분들 공연도 이렇게 하고.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고추 난타라는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구경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만 높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아이, 작아요. 준비되셨나요? 1분 동안 합니다. 1분 동안. 자, 준비하시고요. 출발합니다. 1분 동안 진행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의 다듬이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요즘에 다듬이 소리 듣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난타가 접목되면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 함께합니다. 두 번째 차에는 132분이 참여하셨습니다. 힘드시고요. 1분 동안 진행합니다. 아, 이거 아주 멋진 경쟁입니다. 지금 통과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재고 있습니다. 1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매운 음식 먹기. 매운 음식 먹기. 요즘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촬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 매워요. 아까 제가 먹어봤는데 만두는 먹을만한데 진짜 엄청 많이 없다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맛이요. 예, 닭발 뼈는 골라내야 돼요. 뼈까지 다 씹는 거 아니에요. 뼈는 골라내시면 돼요. 네,
닭발. 왜 이걸 했냐면 이게 제일 매운 거거든. 4단계. 이게 고추보다 매워. 진짜 미칠 것 같아. 뭐라고요 어머님? 다 먹으라고요. 한 접시 다 먹으라고요 어머님. 한 접시 다 먹으라고요. 닭발 먹고 다 먹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한 접시 다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춤춘 사람들 이거 봐요. 이거 무서워. 만두를 이따 먹어야지. 만두가 제일 맛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축제 소개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는 요리 경연하고 먹방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시죠. 지금 혹시 어떤 음식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고추러스라는 이제 한식과 양식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고추러스.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아 지금 고추 리조또라고 있어요. 아 고추 리조또. 예. 지금 붓고 있는 건 치킨삭입니다. 아. 네. 요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지금 혹시 만들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아 지금 이제 고추장 떡을 이용한 나가사키 짬뽕인데요. 네. 그래서 이 새알 옹심 같은 게 이제 고추장 떡을 고추장으로 만든 떡 옹심입니다. 네. 야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풍의 음식인데요. 아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추 파스타로 보이는데 관자하고. 와 되게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 괴산 고추 축제 와가지고. 섭외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도 좀 보고 이제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저 제대로 개탄 것 같아요. 지금 요리 경연대회가 방금 끝났는데 심사가 좀 마친 그 음식들을 제가 맛볼 수 있게 여기서 좀 이제 주최 측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도 맛을 한번 좀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비주얼 쪽으로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음식인데 좀. 혹시 이 음식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단 메인으로 고추 네. 닭가슴살을 안에 이제 스토핑이라 해서 안에 재료를 채워가지고 이제 그 센 불에 시어링을 해서 스테이크로 만들었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스를 이렇게 그냥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소스를 얼마 안 찍어 먹었어가지고 살짝 싱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소스를 이제 포크로 떠가지고 좀 더 먹으니까 굉장히 간이 잘 맞네요. 닭고기도 이렇게 많이 뻑뻑하지 않고 괜찮네요. 잘하셨네요. 그 뒤에 난 향이 너무 좋아요. 레드와인이 좀 들어갔다고 했죠? 깊은 좀 풍미가 좀 나네요. 살짝 늦게 하려고 할 때 아스파라거스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요게 또 궁금한데 제가 짠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간이 되게 약간 삼삼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좀 좋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음식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바질 페스토라고 하세요? 바질 페스토요? 바질 페스토요? 아니요, 좀 잘은 모르겠어요. 그 페스토라고 네. 기름하고 재료를 섞어 갈아가지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바질 대신에 고추를 넣어서 고추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새우하고 관자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고 베이컨도 들어있어요. 한번 맛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씹을수록 맛이 느껴지네요. 처음 넣었을 때는 조금 싱겁나 했는데, 어, 근데 관자 되게 부드러워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관자 좀? 부드럽게 굽는 비결 있나요? 그냥 레몬물에 담가놨다가 삶아가지고 한번 구워줬어요. 따로 또 다른 비법은 없어요. 아, 맛있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에 대한 설명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 고추 브리오슈 빵을 곁들인 김치 감바스입니다. 아, 김치 감바스요. 오, 감바스는 몇 번 먹어봤는데 이제 김치가 들어간 감바스라, 오, 신기한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새우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정말 맛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음식 소개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거는 이제 청고추, 홍고추를 사용해서 크러스트를 만들어 양고기에 입혀서 오븐에 구워낸 양고기 렘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콩킬리에라는 파스타 종류의 한 종류에다 안에 필링을 넣어 채워서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뭐 양식 전문가나 이런 사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뭐 평가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좀 맛있게 먹는 거로 좀 대체를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또 음식이 또 계속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고기네, 고기죠. 하트가 있네. 패티 안에 고추를 다져놨네. 패티 안에 고추도 있고 그 패티 바로 밀 때 고추가 또 있고. 이건 고추 느낌이 확실히 좀 살아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만 주세요. 배불러요. 진짜 이게
몇 시간 동안 하나하나 정성 들여가지고 재료 하나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힘들게 만드신 음식들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먹은 거 몇 개 빼고는 저만 먹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좀 맛을 한번 좀 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알아서 좀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여기서 그 이제 요리 경연자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그 추첨을 하거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오래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국회의원상 첫 번째 대상 탈자미 이혜인, 김서은, 오세주. 자, 귀하는 2019 대상 고추 축제 기간에 개최한 전국 고추 요리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있다가 내려가시면 됩니다. 상장 비키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메달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작은 고추가 맥추. 2019 개강 고추 축제 기간에 개최한 전국 고추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31일 대상권수 이차영 부상으로 또 메달과 상금 30만원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자, 이렇게 메달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걸어주고 계십니다. 투여를 해주시고요. 상금 30만원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두 팀 역시 우리 교수님과 기념촬영 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대신해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1관광부 장관 박양구 을 대신해서 이차영 교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자, 메달과 각자 메달 대상 메달과 상금 5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계산 고추축제에 와서 좀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쉬운 게 좀 어제 왔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어제 뭐 인걱정 뭐 선발대회 이런 것도 있고 좀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올해 좀 놓치신 분들은 내년 계산 고추축제는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추억 한번 남겨보시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저 섭외해 주신 우리 괴산군청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축제 소개시켜 줄 수 있게 촬영 허가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이 좋은 축제를 제가 와서 좀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